철골 구조가 촘촘하게 이렇게 지금 피스 작업이 되어 있네요. 절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구조체가. 이 자동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 칩을 그대로 다 이 마디마디 해서 다 찍어서 네. 현장에 와서 다 조립을 저희가 해드려요. 조지터를 같이 짓는다 그러면 차이가 두 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기초에서 뼈대 세우고 USB 합판 외부 12mm 치고 네. 방수 시트까지 바르는 게 딱 1차 공사. 나머지는 건축주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충북 충주에 한 주택 시공하는 곳에 와 있는데,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철골 구조 같은데. 아, 이게 서진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뭡니까? 보통 집을 지을 때 네. 뭐 나무 목재로 가거나 콘크리트로 가는데 네. 이건 지금 철골 구조가 이게 지금 촘촘하게 이렇게 지금 피스 작업이 되어 있네요. 저희 유튜브에 네. 광고 영상도 많이 나갔고 네. 했는데 이게 스틸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게 스틸 구조체 아연 성형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녹이 않습니다. 이거. 기초 작업을 지금 콘크리트로 해놓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피스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지금 이렇게 박아놓은 걸? 앙카. 앙카 작업을. 네, 앙카 기본 작업을. 앙카. 네. 아직 작업이 다 안 끝난 상태라서 네. 기본 앙카만 잡아놓은 상태예요. 지금. 앙카를 잡아놓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벽체 쪽 같은데 네. 이렇게 다 피스를 박았네요. 저희 공장에서는 네. 이 자동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 칩을 그대로 다 이 마디마디 해서 다 찍어서 네. 현장에 와서 다 조립을 저희가 해드려요. 그러면 이 건축주분도 지금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주택 설계를 갖고 오셔서 그럼 서진스틸에서 이런 철골 구조체, 스틸 구조체를 네. 자동화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디자인은 저희가 했는데 네. 이제 이게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내부 평수가 20평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데크를 양쪽으로 2m씩 앞쪽까지 빼서 집을 좀 크게 제작을 한 거죠. 자, 앞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보시면 여기 네. 보시면 이거 전망이 굉장히 좋네요. 충주가 네. 충주 댐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전망 좋은 곳에 보시면 대지는 한 대지가 한 이게 150, 200평 같은 200평 정도 되는 네. 겁니까? 200평 네.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철골 이제 스틸 구조체가 조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기 쪽에 OSB 합판으로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이백이라고 방수 시트를 바르죠. 여기까지가 1차 마감이에요. 기초에서 뼈대 세우고 OSB 합판 외부 12mm 치고 네. 방수 시트까지 바르는 게 딱 1차 공사. 여기까지가 반축 공사라 그래요. 반축 공사? 반축 공사. 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건축주 혼자 하셔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건축주 혼자?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 공정은 그 업자들이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지붕이나 네. 외벽 작업,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그 다음에 뭐 변기 작업이라든지 그 수전 설비 작업 같은 경우 다 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업자들 비용을 이렇게 줄여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반축 공사라는 개념 자체가 그 건축지가 현장에서 직불한다는 의미예요.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붕 업자가 오면 지붕 업자 견적을 받아서 뭐 얼마 이렇게. 하고 또 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스텔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각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보통 A급 목수들이 오질 않아요. 기본만 할 수 있는 목수들이 오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반축 공사가 지금 여기하고 OSB 합판까지 치고 방수까지 해주는 데까지가 한 평당 한 200 정도 들어가요. 단층 기준으로.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뭐 200을 좀 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정도 들어가고 6대 4 비율을 잡으면 돼요. 기초가 한 60을 먹어요. 뼈대가 40 정도밖에 안 먹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기 서진스틸 이 뼈대 해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들 이제 공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이제 이 스틸을 좀 알리려면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광고도 저희들도 해야 되고 작년에 저희가 완축 공사 받아가지고 타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장거리도 많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들은 못 맞춰주고 좀 많이 이제 블러파움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저희들은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장이 아니면 못 버티죠. 근데 저희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보내는 업무인 스틸 제작으로만 저희들이 가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기초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초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하고 요거까지도 네, 다 해드리고 요즘은 건축 설계에 집 주변에 그 부대 토목을 하라고 설계가 나와요. 정화조하고
우베우스 공사를 다 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부대 토목에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자재값 주면 이제 우리 여기 기초하면서 작업들을 해주니까 자재값이 보통 한 2,300 정도?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조를 요즘은 그 시공업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화조 같은 경우 지역마다 다른데 100에서 한 200, 또 비싼 데 500까지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건 다 별도 작업이니까. 저희가 지난 겨울이었죠. 대표님. 여기 같은 지역인데 저희가 세컨하우스 서울에서 이제 사시면서 충주에 지어놓고 사시는 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그분 주택이 요런 이렇게 반축 상태로만 납품 받아서 이 상태로 받고 네?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네. 하셨죠.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촬영했던 그 업체 그 건축주거든요. 네, 보시면 이런 스틸 하우스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지어지는 건데 단축의 반대는 완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건축주가 A부터 Z까지 자기가 뭐 다 섭외를 하고 설계 맡기고 토목부터 다 하면 그 완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니까 요즘에는... 저희 이제 공장에서 소장 책임제라 그래서 뭐 이쪽 건축주가 나는 집을 지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소장이 끝날 때까지 이제 뭐 견적부터 작업 그다음에 뭐 목수들 투입하는 거라든지 다 저희들 이제 팀 공정별로 해서 저희가 보내고 중간 중간에 이제 겹치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장들이 관리 감독을 전부 다 하죠. 건축주가 이제 잘 지어서 돈 나오면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저희는 이제 뼈대만 좀 네. 많이 팔아야죠.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 촘촘한 구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지금 웬만큼 강도로 흔들거나 주치기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무너지거나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구조체가. 원래 이게 북미 유럽에서 네. 유행하다가 이제 뭐 중국으로 가고 다른 쪽 옮겨갔는데 이제 지진이 많은 저 그 많지 않은 북미 유럽 쪽에서는 구조체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지금 현재도 그래요. 목조가 막 원래 기본이잖아요, 네. 북미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리는 것을 샵을 그린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샵을 저희는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구조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좀 더 튼튼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교를 좀 했는데 한 1.5톤 이상이 더 들어가요. 스틸 해봐야 그 1.5톤 들어가봐야 100만원짜리라서 뭐 그렇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이제 조립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밖에 없죠. 핵심은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 구조체 생산하는 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서진 스틸이라고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아양 도금각 도금각이에요? 도금각? 아양 성형 냉각 도금각이라 그래서 이거 녹이 안 쓰려요. 네, 요게 바닷가에서도 손을 많이 해요. 공장에서 지금 네. 이제 본사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요? 그 자동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국내에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돈이 있는 대로 아무나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제작 기간도 훨씬 더 이제 짧죠. 목수들이 이제 목조주택을 같이 짓는다 그러면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럼 경량 목구조부터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한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저렴할 수 있어요. 더. 그렇죠. 토목공사하고 기초 콘트를 치는 건 뭐 일단 동일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벽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재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스틸 쪽이 좀 더 저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더 튼튼하고 저희, 그렇죠. 이제 저희한테 기초의 배달까지 맡기면 이 기초를 업작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품으로 계산해서 그냥 받아요. 이게 훨씬 저렴해요. 이게 이제 업자들은 이제 그 비용을 더 해야 되지만 네. 이제 이거는 저희가 기본으로 이제 그 당일 품으로만 해서 받으니까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봐도 지금 여기 구조를 알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방인 것 같고요. 네. 여기가 방이죠? 네. 여기가 방이고 여기는 지금 데크 쪽인가요? 네, 그죠. 이게 이제 U자 식으로 된 데크라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기역자 형태로 네, 데크가 2m 빠져 있어요. 네, 쭉 들어오는 거. 아, 근데 여기도 지금 데크 앞에 있는 이제 덮개 위에 지붕 쪽인데 두께가 상당한데요? 이게 원래 이제 이거를 보통 일반 주택은 여기에서 끊고 네. 달아내는데 네. 같이 해보는 비용이 오히려 더 싸요. 아. 이게 그냥 또 달아내고 이게 가득이 치고 이거 하는 비용이나
제가 이렇게 하는 비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튼튼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데크 지나서 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가 배관 있는 거 보니까 화장실입니까? 화장실. 안방 화장실. 여기 안방 화장실. 네. 저쪽은요? 저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화장실. 아, 거실 쪽에서. 붙어 있는 구조네요, 화장실이. 네. 여기 안방 화장실. 문 하나 지나가면 여기 거실 화장실. 네, 거실 화장실. 아,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가 거실이죠? 여기가 이제 싱크대 들어가는 곳이고. 싱크대 자리, 그리고 거실. 여기가 이제 원래 작은 방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쪽이 안방이었는데. 이게 아마 바뀐, 밖에서 아마 저희 건축주가 요청을 하셨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뒤에 와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지금 그러면 이 스틸 구조체는. 제 트럭에 싣고 와서 현장 조립하는 거죠? 예, 그냥 네. 2.5톤차, 3톤차에 싣고 와서 여기 와서 다 조립을 했어요. 그 이렇게 조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장에서? 이게 총 4일 걸린 것 같아요. 아, 4일 정도? 예.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다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건축주가 나는 좀 라운드, 그 곡선도 가능합니까? 예, 뭐 축구공 형태도 다 찍어내니까. 아. 뭐 라운딩, 그 예전에 그 모텔 같은 거 보면은 유럽형으로 만드는. 네, 동글동글하게. 예, 그대로 다 찍어요. 기본 성형은 다 스틸로 이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죠, 사이즈 수치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각이 이미 잡혀져서 오기 그렇죠? 때문에 아. 네, 일하기 공정이도 훨씬 빠르고 쉽죠. 그게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튼튼하다는 거. 네. 네. 그럼 대표님, 뭐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건축 주택을 짓는 경우가 뭐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콘크리트 방식이냐, 콘크리트 목구조 방식이냐, 목구조, 네? 그다음 판넬 구조, 판넬, 뭐 스틸 구조 스틸? 이런 식으로 많죠. 근데 그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뭐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강도는요? 강도. 네, 강도 면에서는 콘크리트 다음으로 스틸이 강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내진이 실질적으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는 크랙이나 금이 가면 교정하기 힘들잖아요. 이건 안 그래요. 집이 안 틀어져요. 이 정도 품천만 구조체면은 네. 사실은 시각적으로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거든요. 이게. 목조는 단단하게 잡혀있는 곳에 심을 줘버리면 네. 이게 부셔져 버리거나 막 이러잖아요. 스틸은 안 그래요. 약간의 탄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디마디가 잔디진 구조를 받아준다 그래서 그 피스 조립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까진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내진성에서는 아마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좋다고는 합니다. 이게 네. 중간 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는 혹시 뭐 이제 아, 설비 작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선 배관 아 설비 네. 그쪽 그런 어. 것들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다 네.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나서 전선 같은 거 빼고 통과하고 이런 데 경우에 이제 단열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두께가 한 이게 140이 넘어요. 142.5 그래요. 1400이죠, 1400T. 네, 네. 여기서 이제 저 12mm가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배관이 끝나면 폼을 여기가 채우죠. 아. 그 다음에 또 OSB가 닫아지니까, 아. 실제로 한 160 정도 나옵니다. 160T 정도가 나오는 네. 거죠. 그것들은 건축 규정에 맞게끔 단열 규정에 맞게끔. 이제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네. 이제 보통 단열 규정이 200이 다 넘기 때문에 네. 뭐 스타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아, 추가로? 예, 추가로는 50T짜리 붙이고 뭐 스타코 작업할 수도 있고 뭐 벽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벽돌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벽돌로. 이제 8전에 10전에 나와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고 이렇게 싸면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가능해요. 그래서. 아, 지붕도 네. 왼쪽은 좀 높고 갈수록 이렇게 낮게 물매를 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인 성향에 따라서 네. 뭐 그걸 높여달라 그러면 아, 높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그치.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집 자체를 디자인 건축들이 보시면 아 이게 이쁘다 하는데 실제로 좀 요거는 좀 제 생각에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구배가 좀 많이 져야 이제 구도 잘 빠지고 눈 올 때도 잘 빠져나가는데 평이면은 뭐 늦게 내려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간단한 구조체가 있기 때문에 눈이 아무리 쌓여도 네, 그런 그렇죠. 건 전혀 문제 없죠.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대표님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정말 별로 없어요. 철골만 지금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서 네. 그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공장 자체에서 지금 업자들이 뭐 저희만 이렇게 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다른 이제 업자들이 저희 걸 찍어서 갖고 와서 시공을 하시거든요. 아. 이게 업자들도 많이 오시고 아.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들도 각 지역에서 아. 또 먹고 아시고. 살아야 되니까 아.
네, 오다가 들으면 또 그쪽으로 또 저희가 또 하청도 주고 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들 아니면 이제 업자분들 연락처는 그냥 서진 스틸 검색하면 됩니까? 이거 네이버에 서진 스틸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 디자인도 다 해줘요. 디자인은 이제 무료고 뭐 셋값 받는 대신에 디자인까지 저희가 무료로 해드려요. 그러니까 설계를 거의 90%는 우리가 다 해드리고 그걸 건축사에다 넘기면 건축사는 별로 할 일이 없으세요. 돈 깎아달라고 해도 안 깎아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돈 안 된다니까. 오다가 많이 들어와야 네네. 이제 공생을 하는데, 그다음 지금은 이제 조금 주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시장이 좀 그렇죠. 이거 이제 또 죽고 뭐 부동산 경기도 침체고 그래서 이제 빼대를 이제 이 영상 나오고 나면 저희들 금액을 또 다운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스텔을 좀 이렇게 알리고 보급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네? 이런 주택보다는 소형주택들은 굉장히 많이 남으세요.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별로 세 얼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세 값이 얼마길래 그렇게 해요? 이게 톤당 얼마씩 합니까? 이게, 이게 톤당, 이게 가공료가 있으니까 148만원 정도? 148만원? 여기 몇 톤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아마 4-5톤 들어갔으려나? 그 쇠값은 뭐 1,000만 원 언더네요. 네, 근데 이제 이놈 가공해서 조립하고 그렇죠, 세우는 생산하고 이런 비용이 그렇죠,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안 남는다는 거지. 그 만약에 진짜 소형주택 7평, 8평, 10평짜리는 이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8평짜리 그 이동식 주택은 뼈대가 한 700 정도 되려나? 한 800 정도 되려나? 얼마 안 되더라고. 야, 그럼 소형주택 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딱 다 되니까, 라운딩까지. 지금은 이제 건축법 규정들이 아마 바뀌어가지고 이동식 주택은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기초하고 짓는 게 훨씬 속도가 빨라요. 이동하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합하면 오히려 이동식 주택이 가격이 더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스틸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동식 작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이렇게 들고 빔 작업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는데 이제 뭐 나무에 걸리고 또 뭐 좀 틀어지고 아 이게 그래서 싹 버려라 그냥 현장 제작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건축주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동식 주택 자꾸 선회하는데 저희들 경험상으로는 이동식 주택은 가격 대비 단가 대비 제 생각엔 안 하시는 게 요즘 뭐 많이 하지도 않고 규정이 다 바뀌어서 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틸 구조체에 예, 스틸 주택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예, 반축으로 해서 예, 그 진행할 수 있으니까 서진 스틸 검색하셔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자동화 생산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네, 구조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들 지금 경기들이 어려워요. 네. 주택들 많이 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거의 50% 이상 오다들이 다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들을 많이 또 안 짓고 뭐 1가구 2주택 그런 영향, 부동산 영향 때문에 많이 안 짓는데 뭐 소형주택들은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이제 있으니까 네, 건축주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소형 주택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싶어요. 큰 주택보다는 작은 소형 주택들이 좀 더 훨씬 더 저렴하고 또 비용 면에서 많이 싸고 하니까 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